세팅을 앉아서 하다가 돼 있어가지고 네, 지금 이렇게 하는데 네. 조명도 좀 뭐 시원치 않지만 네. 그 이 뒤가 이제 크로마키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스마트학회에서 지금 이 방식으로 네. 강의를 하면 네.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만 보고 강의하시는 겁니다. 아, 네네. 그럼 저렇게 알아서 나가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이제 카이스트 총장님한테는 그 카이스트 하는 모든 강의는 과기처에서 이제 돈도 학교니까 네. 일반 학교랑 경쟁하는 구조랑 좀 다르잖아요. 카이스트니까 가능하면 이제 그 강의를 다 오픈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 국민이 보게 하고 네네네네. 시험도 뭐 LMS 같은 거 봐서 네. 그 평가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교육부 졸업장은 아니니까 그럼요. 그런 형이 협의를 저는 이제 신총장님부터 해가지고 네. VR 카이스트를 하자 네. 아, 이렇게 지금 이제 실제 추진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직은 이제 교수님들이 네. 적극적인 협조는 안 되고 있는데 천천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총장님한테 지금 강의실에 저렇게 하고 있는 거. 네. 그래서 선생님은 저걸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 파워포인트만 놓고 강의를 하면 네. 이게 전부 인공지능으로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쪽을 보면은 저쪽이 커지고 학생을 쳐다보면은 선생님이 커지고 포인터가 일로 올라가면은 파워포인트가 커지는 거죠. 학생들은 자연히 저기 집중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거를 보는 강의하고 네. 이 교실에서 현재 있는 강의하고 비교할 때 네. 이게 더 낫다. 아, 백배 낫죠. 그런 건데 더 나아가서는 여기 KBS 팀, 여기 TV조선도 이제 저희 거 쓰고 뭐 하고 있는 TV조선의 네. 팀들이 장비 가져와서 카메라맨, PD, 네. 편집을 한 거 하고 네.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그냥 저렇게 한 거 하고 누가 더 나냐. 이세돌 대국을 하듯이 한번 비교해보자. 아니, 평가는 예, 학생이 예, 하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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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만약 이게 맞다면 네. 교실 강의는 앞으로 선생님이 교실에 안 가도 또 학습자가 수업을 들어 교실에 없어도 된다. 더 나아가서는 교실은 정말 컨택하는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하이타치가 되는 공간이 돼서 학생들이 발표하고 선생님한테 평가받고 하는 그 플립러닝 같은 예, 것이 예, 예, 구현될 예, 수 있다. 예, 그거를 이제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이제 메타버스가 씌워졌잖아요. 네, 네. 원래 이제 저희 같이 3D 하는 사람이 볼 때 메타버스는 말도 안 되는 퀄리티인데 그렇잖아요. 뭐 벽 세우고 대충 하잖아요. 예, 예, 예. 아바타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그 메타교실에다가 저희가 이제 카이스트 한번 수업을 이렇게 해본 겁니다. 네. 메타교실에 학생들이 아바타로 와서 네. 지금 이 강의가 절로 나가는 거예요. 라이브로. 그리고 끝나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동대가 하나 생기는 거죠. 메타버스 공간 생기는데 네, 네. 이 강의는 미래 강의도 있고 과거 강의도 있는 거예요. 시공을 떠나서 네. 이제 여기에 온 학생들이 교실에 가자 하는 개념. 또 오프라인 캠퍼스의 교실에 가자는 달라지는 거죠. 오프라인 캠퍼스는 선생님이 실제로 계셔서 뭐 그것 이상의 그 인터랙션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교실은 꼭 강의 듣는 것만은 아니니까 여기서 그 강의를 해서 가는 거로 될 때 지금 이제 저는 이 칠판이 없던 시대 이게 뭐 성경 역사로 하면은 5800년입니다. 아담도 지금까지 6000년이라고 보면 한 5800년 동안 교육의 칠판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슬레이트에다가 곱돌로 그리는 그림으로 시작해서 1845년도에 US 아미가 초크를 만들었답니다. 그게 구글에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칠판은 우리나라 한 100년밖에 안 된 거고 이제 PC 출현이 85년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85년 설립이니까 그랬더니 2010년에 스마트폰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5G 이게 나오면서 이제 코로나가 온 거죠. 사실은 코로나는 교육과 교회는 어느 정도 해결한 상태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하나님의 매질이지 회초리지 이것이 엄청난 심판은 네, 아니다. 네, 다 참을만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니 뭐 아담도 선악 갖다 먹었는데 옷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도 사람들이 혼내지 못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저는 이제 이 코로나는 우리가 네. 반성하고 좀 잘 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고 싶고요.
그런데 2020년 이후 메타버스라는 거가 네. 이제 아이들용으로 먼저 했지만은 이게 교실에 대한 충격적인 걸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대면 수업이라는 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대면 수업의 장점과 비대면을 잘 살리는 새로운 교육 플랫폼이 이 만들어진다. 거기에 가장 큰 버틀넥은 바로 이 강의가 비디오로 스마트폰으로 비대면으로 했을 때 과연 될 것이냐 이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선생님 있는 교실 가야 된다 그거고, 저는 방송 문화가 이 스마트 방송 시대가 스마트폰으로 되면서 이게 좀 변화될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하이타치, 하이텍이 하이텍에 의해서 정말 하이타치가 되는 교실이 된다. 교실에 선생님한테 발표도 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기술이 예, 물론 저희가 이제 한 30년 방송 쪽만 하고 MBC가 하는 뭐 날씨 이런 거 다 이걸로 한 거거든요. TV조선에서 하는 이것도 다 저희 거로 한 겁니다. 이쪽이 하는 거가. 아, 이제, 그래요? 예. 네. TV조선하고 이제 그, 저 때는 그 그린에서 했어요. 초록에서. 근데 지금 이제 저기다 해놓으니까 높으신 분을 못 모셔가지고 그린에다 앉혀놓고 대화가 안 되니까 지금 이제 18층인가 크게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요번에도 HD로 또 해서 협의도 하고 아주 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이 방송 기술이 이제 그 대중적으로 지금 이제 총장님하고 이렇게 이런 데서 하는 정도의 퀄리티는 방송에서는 조금 용납이 안 되는 퀄리티입니다. 저게 이게 그린을 써서 해야 되고 학교는 저걸 좋다 그래요. 뭐 줌보다는 훨씬 좋으니까 화질이. 그러니까 아 스마트 혁명은 아무나 편하게 쓰자. 제가 네 한 15년 전에 네 KBS 스페셜에 나가서 아, 예. 60분 동안 앵커를 한번 했습니다. 아, MC를 한번 했어요. 앵커라는 아, 예. 아일랜드 경제 개혁에서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아일랜드 경제 개혁 얘기를 그 제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예. 60분짜리 프로그램인데 6시간 걸렸습니다. 그렇죠. 엄청 힘들죠. 예. 이게 앞에 프롬터가 떠도 프롬터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프롬터에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프롬터 없으면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네. 뒤에는 이런 색깔이 아니고 초록색으로, 블루, 파란색이 블루로. 블루, 네. 네, 블루 배경에서 저보고 체크무늬 옷은 절대 입지 말고 와라. 체크는 카메라가 아주 고생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싱글로 타이도 체크가 아닌 걸 딱 메고 가서 네. 6시간 촬영을 했는데요. 지금 이런 게 있었으면 아마 1시간이면 끝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혼자 다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그 전 세계에다가 이제 네. 강의실에 네. 이게 없다는 거는 강의실이잖아요. 선생님. 또 이 손의 움직임이 따라갑니다. 저게. 네, 네, 네. 카메라가 따라가는 게 영상 처리로. 인공지능이 그렇게 편한 느낌인데 이렇게 그 일반 교실에 하는 거를 이 노트북에서 저 강의로 옆방에 해놨을 때 여기 학생들의 집중도와 여기 학생들의 집중도 또 그걸 스마트폰으로 보는 학생들의 집중도 중에 스마트폰은 이게 앞에 한 500인치 되는 겁니다. 이 앞에다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마트 교육이라는 교실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교실로 봐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과 하이테치에 해당하는 학교가 나와야 된다. 이거는 스마트로 가는 순간 공간 개념이 없어지고 시간 개념이 없어집니다. 시공이 초월된 어제 선생님 것도 오늘 볼 수 있고 빨리 볼 수도 있고 내일 걸 미리 넣어놓을 수도 있고 LMS에 가서 다 있게 해도 되고 메타버스에 있어도 되잖아요. 저는 이게 새로운 교육의 말하자면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너무 좋은데요. 예. 제가 한 발 앞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바쁘셔가지고 일단 나가야 예. 되니까 예. 제가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예. 교육 혁신의 꿈인데요. 네네. 대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네. 소위 교양 과목이라는 걸 듣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데 한국의 어느 대학도 예. 질 높은 교양 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제 인문학적으로 보면 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인문학 강의를 하실 수 있는 교수님도 네. 많지 않고 네. 교양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교수도 충분하게 있어야 되고 네. 그걸 지원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네. 다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 수가 만 명 정도 되는 그 대학이면 네. 교양학부에 1년의 예산이 몇백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대학이 없으니까 네. 교양학부는 시간 강사 활용하고 네. 판에 박힌 교육 1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똑같은 네. 그 코스 컨텐츠를 가지고 강의하는 네. 게 우리나라 교양 교육의 실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를 좀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네. 항공사들이 코드 쉐어링을 통해서 여러 개의 항공사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 네, 플랫폼을. 그렇죠. 공유대학도 그런 개념이 될 수 있죠. 네. 대학도 공유대학의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유대학의 개념으로 가면 공유대학이라는 그 시스템에 맞는 규제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 예. 제도들이 복잡하니까. 예.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자율성을 가지면서도 예. 코스 컨텐츠와 예. 에듀케이션 플랫폼을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예. 없을까. 예. 되게 좋으네요. 그렇죠. 아니 지금 뭐 안철수 그분도 교육부에 대한 얘기가 그런 철학이잖아요. 왜 총장님들이 알아서 할 때를 교육부에서 그런 거 하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한번 그 문제는 조금 제가 아는 분들 이렇게 통해서 좀 카이스트 총장님하고도 같이 해서 좀 저 노력하실 수 있게끔 제가 한번 높은 분들을 아시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한번 해주세요.